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아뢰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쳐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늘 다니시던 그곳에 가서 마지막 그들과 작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가는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들을 성취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리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로 되시는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져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거기에 덧붙이면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종속된 삶을 사셨거든요. 종속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뭐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들이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순대로 예수님께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 예수님과의 그 성도들의 그 관계, 또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조금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속에 있는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영생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어떤 시간적 그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관계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 뭐합니까? 우리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신자도 영원하고 불신자도 영원하지요. 그래서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그걸 지옥에서 하는 걸 영벌이라 그러고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대상은 온 인류가 아니고 누구만을 위한 것이다? 자기 백성만을 위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어떤 뭡니까? 그런 관념 신앙들이 팽배해가지고서 대표 기도를 시키고 날 것 같으면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건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개인 기도를 할 때 그래 하시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구할 것이 뭐냔 말이죠. 그냥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들려지게 해주지 않으면 안 들리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는 것은 이건 후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 이것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신령한 것들은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어요. 구할 수밖에 없다니까. 기도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된 그 관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하면은 마음껏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느냐?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것이 곧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마귀가 제시한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시한 그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리가 욕망을 갖고 탐내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웅호구리 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서 입신양명하고 이런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철저히 난 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런다니까. 성령께서. 그게 요단강 세례 받고 나서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사역 초기를 할 때 그 시험을 받는 거.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요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내용이 요 세 가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사도 요한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에요. 이걸 인간들은 이기더라 못 이기더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못 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할 때 인간들은 부유하고 이러면은 인간들은 추구하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인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실패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의 첫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두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어요. 그럼 구약이 이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이김 속에 구약 이스라엘 또 이김이 돼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까 또 아시아 일곱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이기는 자에게 하죠. 이기는 자, 그죠? 그 이김은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안에서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은 다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실패되어 있는 자들을 전부 뭐하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리품. 이 최초에 나타난 그 전리품 사상이 어디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로된 것을 붙잡아오잖아요. 그죠? 조카가 포로된 걸 붙잡아와가지고서 아브라함이 그 붙잡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 하늘에 그 뭡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들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몽땅 드리는 거예요. 몽땅 드리는 거.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실패가 돼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죄를 뭐냐?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고 나니까 뭐가 돼버리냐? 그들을 이제 천국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 자는 자들을 그래서 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 이게 누구 언제 성도다? 구약의 성도죠.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데리고 가시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 계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곧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계신 곳에 계신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한 천상에 있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이겨내시고 이제 신약에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신약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끝이면서 신약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다 그들을 마지막에 살리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저들은 내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뭐라 그런다? 영생이라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은 아무라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뭡니까? 제자들 뭐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와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하는 자로,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는 자들로 사는데, 그 이 삶을 위해서, 나는 가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잊지 마. 한시라도 잊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누구의 기도로 살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받아요. 누구 기도 받는다? 예수님 기도 받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끝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내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로 기도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 같으면은, 먼저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구할 것 같으면 전부 뭘 구하냐? 세상 거 구하지요. 그럼 예수님 사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요. 그럼 100만원 뭐 하겠어요? 40일 금식하면 뭐 하겠어요? 그 소용없다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 많이 한 걸 자랑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다 마치셨어요. 기도 끝나고 이제 18장에 어디로 갔냐. 제자들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갑니다. 기드론 시내. 이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 전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도 하나의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예표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냐면은 구약의 요시아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기도원 시내 집으로 전부 몰살시키고 죽였던 곳이에요. 그 우상을 불태우고 아세라를 불태우고 하는 것도 그런 곳이라니까.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원 시내를 건너가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나쁜 짓 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죄죠. 그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구약적인 죄하고 신약적인 죄는 달라요. 구약적인 죄는 율법 안 지키는 것이 죄예요. 문자적으로 안 지키는 것이 죄가 되었다니까. 거기는 그래서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그 십계명을 어기면 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다른 보혜사는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러죠. 왜 책망을 할까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관점에서 죄관, 율법적 관점에서 의관, 율법적 관점에서 심판관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부터는 철저히 누구 중심의 죄관을 가지고 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죄관이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아멘? 아멘. 예. 또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게 의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오로지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중심으로서 새로운 선악관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선악관.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만 이 선악, 예수님이 주신 이 선악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 사람은 곧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알려준 그 선악, 저기, 그 선악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모습보다도 먼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그죠? 그럼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을 지금 내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고상하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는다 그랬어요? 죄인이 믿는다 그럼 죄는 뭘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죠.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성이 고발되어지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과 신약은 잘 보세요.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는 신약적인 죄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죄관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제 살인 안 하고 도적질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을 우리가 제어가 된다 안 된다? 통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통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그냥 심심해서 쓴 것이 아니라니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기에 안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항상 기뻐해야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새벽 기도 조금 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했대. 쉬지 말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발버벅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 왜 안 되는 걸 하라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를 보고 하라는 걸 그 우리 저 하는 우리가 하는 그 행함을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보다도 신약의 말씀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옛사람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럼 살인한 자다. 미움이 내가 통제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미움은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죽인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아내는 남편은 자식이고 수십 명 수백 번 죽였다 또 살아난다니까. 참 이게 완전히 두더지라 두더지. 죽였는데 또 살아난다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그게 화가 있을 것 같으면 살인인데 이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는 자예요? 우상숭배 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늘 우상숭배 하지요.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이거? 그게 신약에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한국에서는 절간에 가면 안 되는데. 아, 절간 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거는 나타난 모습이 그렇다고 또 절간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우상숭배는 그냥 내 안에 이 여기가 있다니까. 여기가 신전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니까. 누구를 위한 신이다? 나를 위한 신이죠. 이 우상숭배 이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낱낱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있어. 이거는 좀 괜찮다 싶었는데 옆구리 쿡 찔러니까 여기가 또 죄가 나온다. 요거까지 봉합을 하니까 뒤에 또 터져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난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럼 설 곳이 없으면 위에 돼야 되나? 주님 봐야죠. 그래 내가 구가하라는 않거나.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나의 연약함들을 철저하게 고발당하고 나가지고 주 예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흔히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도 거룩한 척 하는 것도 결국 이 거룩한 척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위선이거든요. 구약적 관점에 그러한 어떤 죄와 그런 관을, 선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뭐, 만약 밖에 나가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야, 보세요. 여기서 얼굴 제대로 드겠는가. 우리 인간의 양심상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내가 걸레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걸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니까. 아멘? 계속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나를 완전 걸레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입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묵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아멘?
까보니까 물론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세기 언약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의도 있고 있지만은 근데 거기서 뭐냐 우리의 죄도 고발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택배를 딱 보고 보니까 구원도 있고 우리를 죄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것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신이라고 어떤 때는 주여 죽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에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 옛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육적인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새것은 뭐냐? 우리 안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것이 곧 뭐, 뭐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산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죄는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는 뭐냐?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사역을 끝내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데, 내일을 죽어요. 그게 오늘 밤 뭐 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을 몽땅, 고들을 위해서 기도해놔놓고 요람들을 몽땅 데리고 오더라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기드론 시내는 뭐 하는 것이다? 우상을 불태우고 죽이는 곳이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쉽게 하는 거예요. 얘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니까. 그럼 요 제자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가지고서 감람산에 갔어요. 늘 가는 곳에 이제 갔어.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느냐 가룟 유다가 그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 잡으러 왔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 군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밤이다. 근데 이때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언약을 펼쳐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밤이라는 것은 항상 타락을 상징하고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펼쳐가는 하나의 정점에 있을 때가 밤이에요. 밤. 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밤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 어둠을 뭐라 그래요? 밤이라 그러죠. 그렇죠? 영적 어둠을 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어둠의 어둠 상태를 다른 이야기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는 그것을 또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을 때는 결국 우리는 결국 뭐냐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런 그 관계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밤에 지금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게 누구 그 앞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죠?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요? 그 사건은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를 가진 자가 예수를 죽이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무엇으로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데 이용을 하려고 그랬죠. 그죠? 정치적 야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께 세상 것을 주는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하냐? 아,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해방시켜주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 사상을 어떤 사상이냐? 자기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 로마가 자기들을 지배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을 실제 지배하는 세력은 로마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야.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너희들 힘으로 못 이겨.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 왔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한 집안 속에서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삭 안에서도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곱 속에서도 요셉이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죠. 그것을 항상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도 항상 그러잖아요. 그 육으로 난 자는 어디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영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맥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해서 불러내가지고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냐? 아브라함아, 네 땅 여기 없고 어디 있다?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저길 봐야 돼. 저길 봐야 돼. 나는 여기 걸 주려고 널 구원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걸 주려고 구원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 이거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볼 것 같으면 갈대아우르에서 유브라대강을 건너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의 조상인데 히브리인이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란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 그 강이 곧 뭐냐? 죽음의 강인 거예요. 죽음의 강. 이 세상이란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우르가 이 세상일 같으면 가나안 땅은 뭐냐? 묵시한 땅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건너와도 가나안 땅은 이 역사 속에 있는 땅이잖아요.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이 또 오해를 할 거예요. 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땅이 여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저 위를 보게 하니까 그 위에 뭐가 있더라? 한 성을 봤잖아요. 한 성을. 그러라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이다. 내가 저 위에 그 준다고 너를 저 위로 데려가려고 내가 널 불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는 거예요.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꼭 뭐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갈 때 우르였는데 그 세상에서 어디를 끄집었냐? 교회라는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놨는데 교회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고 어디를 보라? 저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를. 아멘? 아멘.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저 위를 가르쳐요. 역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아. 요 와서 저주받는다니까. 이거 꼭 타이타닉고 칠몬당할 때 구명선 타고 죽는 사람하고 똑같아.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가가지고 이제 내일 죽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는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우상숭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적인 기질을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룟유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룟유다는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하냐? 팔아버리잖아요. 딱 팔아버린다만. 그래서 와가지고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걔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묻잖아요. 너 왜 왔는데? 예수 잡으러 왔는데요. 내가 예수다. 그게 얘네들 깜짝 놀라가지고서 나가자빠졌잖아요. 왜 나가자빠졌겠어요? 얘들이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거. 사람은 죽음이 다다를 같으면 본능적으로 뭐예요? 숨어버리고 36개 도망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왔나 이제. 그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참 재미있어요. 예. 4절에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뭐하고? 아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순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요번에 여기도 왔지. 다음은 요성교 오겠구나. 그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제 와라. 기도론 시내 딱 건너가가지고서 이제 와라. 이제. 그게 가로니다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스스로 순수 이렇게 잡혀주신 것은 요것을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보세요. 몇 절이에요? 몇 절이죠?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9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았거든 이 사람들을 가는 길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소리가 뭐예요? 야 내가 이제 붙잡혀줬으니까 내 옆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보내줘라. 그게 내가 대신 죽을게. 얘네들 보내줘.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사는 거죠. 여기 창세 언약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그럼 그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께서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는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럼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냐? 12제자인 거예요. 12제자. 아멘? 그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온 것은 내 새끼들 살리러 왔는데, 내 백성 살리러 왔는데, 얘네들은 죽이지 말고 날 죽여라. 이렇게 한다면 날 죽여. 그렇게 나 붙잡았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놔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 속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걸 해놨단 말이죠. 아멘? 그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니까. 어? 이것이 그 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어디를 끌고 들어와요?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그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감람산에 붙잡힐 때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뭐 하느냐? 순수히 잡혀주는 거예요. 순수히 잡혀준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잡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가 살아나느냐? 제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요걸 지금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신자가 누구냐? 예수님 죽음 때문에 사는 자가 신자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요 사실을 아는 자는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내 생명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여러 민족이 있고 여러 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럿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구원, 한 영을 구원한 것은 이거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함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한 영은 그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 속에 탁 깨보니까 누가 있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민족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은 뭐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누가 나왔다? 열두 지파가 나오고 열두 지파를 통해서 누가 생겨났고 온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아멘? 이 거꾸로 쑥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누가 하나만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도 신약적으로 와볼 것 같으면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한 거야. 아멘?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결국 누구만 하나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난 자기들 때문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건 모두가 다 동등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걸 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건 결국 뭐냐?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해 가지고서 그의 나라 데려가 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요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잖아요. 끝까지 지켜내시잖아요. 그죠? 끝까지 지켜내시는 요것을 일컬어서 끝사랑이라고 그런다. 이게 끝사랑. 이걸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어떤 것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죠. 안 끊어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새끼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을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의 조건은 요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창세대 언약 자체가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구원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구약은 보세요, 쌍무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쌍무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인데 이 쌍무 언약조차도 실제적으로는 새 언약 속에 포함된 언약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쌍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요놈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은 그건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내가 죄 안 지으면 죄 안 짓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네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같이 네가 잘하면 선이고 악하면 악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너희들이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구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주는 건 아브라함 언약이지 너희들이 잘나고 못나고 아니야. 그런데 걔들이 아직까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주기 위해서 뭐 하느냐, 쌍무 언약을 준 것이 십계명이라니까, 율법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못 살면은 저주받다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이 생각하기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에게 뿌리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해버린다. 근데 올라와서 계약서 도장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얘네들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계약의 판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가지고 그 깨뜨린 돌을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너희들은 이 언약의 근거에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글판을 줍니다. 또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준단 말이야. 두 번째 와가지고서 그들을 성막 속에 보관을 시켜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키고 있던 율법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의가 되고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놈들은 어디에 가둬져 있어요? 죄 안에 가둬져 있다니까. 죄 안에 가둬져 있다.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얘네들은 지키면 의고 안 지키면 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체가 틀려버린 거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돌판을 그들에게 준 것은 이 돌판을 말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어긴 자야. 우리는 이미 말씀 어긴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자야.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살고 있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얘네들 그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놈들을 뭐하냐, 벼락을 때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놈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갔냐,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전부 술집 여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들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와 장교들은 천국에 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천국에 왔는데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리새인을 천국에 넣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나 말씀대로 사람들이 넣어준다. 그거 가면 또 이놈들이 환장 하나 차고, 니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그거가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냐. 입막음하는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건 곧 뭐냐? 야 이놈아,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언약에서 나온 놈 새끼들이 뭘 또 행위 들고 잘났니 못났니 하냐 이거예요. 그럼 네가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알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딱 들고 나오니까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지금 이해돼요? 네.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은 혈통으로 들고 나와야 돼요. 언약을 들고 나와야 돼요. 언약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요 예수님 당시에 자랑하는 놈들이 뭐를 들고 있어요? 언약을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혈통을 들었어요? 혈통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언약으로 난 자가 그 유업을 받게 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으로 난 자들을 이것은 뭐냐 혈통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혈통과 상관이 없이 뭐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생겨난 자들을 일컬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아멘? 아멘. 네. 그럼 구원은 누가 받느냐? 요렇게 영적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무엇을 보여주느냐? 구약의 영적, 육적 이스라엘은 그 육적 이스라엘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신약에 일어날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이삭을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육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났어요? 말씀으로 났지요. 지금 이해돼요? 이 일련의 이 전개 과정이?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의 후손은 전부 뭐로 났냐? 말씀으로 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난 자들. 말씀으로 난 자들인데 이놈들이 뭘 붙잡고 있어요? 혈통적 의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건 아니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하나 이렇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을 뚝 이렇게 딱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아멘? 그게 구약 이스라엘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어. 그게 우리 옛사람이라니까. 아멘? 예. 네. 그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다? 기드론 시내에 들어가서 기드론 시내는 뭐 하는 곳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죽이는 곳인데 그럼 제자들을 전부 뭐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먼저 이렇게 죽여버리고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 이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는 사역이에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살아나느냐? 너희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만들고 그럼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이제부터 실제 우리 육이 죽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현재 생명의 속에 그냥 덧입혀서 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생명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것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준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는 것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보세요. 버려짐과 대차점으로 되어 있어요. 버려짐과 대차점으로 되어 있다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 포로를 잡고 간다. 포로를 보내는 것은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걸 깨닫고 나중에 다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건져낼 것이야.
건져내면 건져진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서 하는 일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를 만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던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포로 속에서 꺼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포로 속, 포로에 집어넣는 거, 이건 죽음에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 집어넣는 거. 그럼 그 죽음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 집어내는 것은 죽었다 부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우리는 자꾸만 눈만 뜨면 이 몸뚱이를 치장하려고 그러잖아. 이 몸뚱이 살게 한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네 이 몸뚱이에다가 내가 하늘 거 못 담는다. 이 몸뚱이 버리고 새 몸 줄게. 새 몸 줄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이 땅에는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거 그거 절대 서러워하지 말아라.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오게 돼 있다. 아멘? 아멘. 그렇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그 대표 주자를, 자, 보세요. 열두 제자를 통칭해가지고 한 사람이 딱 세울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건진받았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건진받았죠. 그죠? 그게 그 다메섹 사건이잖아요. 다메섹 사건.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특심하던 자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건져냅니다. 율법에서 건져냅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 율법에서 건져진 바울을 아랍의 광야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저 삼층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삼층천. 삼층천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완성된 바울을 본 거예요. 완성된 막 구원이 이루어진 바울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완성된, 이미 구원이 완성된 바울은 삼층천에 있고, 그럼 이 아래 있는 바울은 누구예요? 그 역사 속에 있는 육적 바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땅에 있는 이 바울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거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이 바울이 무너지는 것은 하늘에 있는 바울을 덧립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전 보고 와가지고서 늘 소망하는 게 뭐냐? 빨리 죽는 거라니까. 거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위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묵시세계가 있어요. 묵시세계. 아멘? 밑에는 역사가 있어요. 이 둘이 같이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뭐냐? 여기에서 어디를 보느냐? 저 위를 보는 거예요. 이 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바울식으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정나고니가 저 위를 보니까 저 위에 정나고니가 있어. 저기에 있는 저 정나고니는 어떤 정나고니예요? 완성된 정나오니가 있는 것이죠. 이건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으로. 아멘? 그럼 거기가 보일 것 같으면 여기에 너무 연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저길 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저 위에는 성 본 사람은 여기다 빌딩 짓고 산다. 그냥 텐트 치고 산다. 텐트 치고 살아. 왜 그래요? 지나갈 거니까.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같이 삼층천에 있는 자기를 봤을 것 같으면 여기서 뭐하고 살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영혼 혹을 내가지고 이름 내려고 그렇게 살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다가 부르시면 가면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고. 그 바울은 저기서 본 거예요. 이걸 또 보지도 못한 것이 객기 부린다고 사나 죽으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럼 송원해 본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설 미친 거라니까. 이건 미친 것도 아니고 안 미친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응?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저 위를 봐야 되는데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들에게 저 위의 세계를 보여주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눈에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어디 보이는가, 저거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눈에 비늘 띄는 거예요. 눈에 비늘 띄는 거라니까.
우리 눈에는 전부 이 세상만 보는 그 비늘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말씀을 통해서 띄어지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 사서 발라보라 그런 거예요. 안약 사서 발라보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로 다가올 것 같으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냐 큰 방망이처럼 다가와서 나를 깨뜨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곧 뭐냐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막 아달이 되는 시간이야. 아달이 되는 시간. 그 날이 빨리 와야 돼. 그 날이 안 오니까 이게 설 미쳐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기 동비 가는 거예요. 그게 한번 아다리가 돼야 돼. 그게. 응? 그 아다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 날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분이 알아서 하신다. 위에 분이 알아서. 아멘? 그 징조가 뭐냐.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요. 일으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들을 일으킨다니까. 아멘? 정한 때가 있다니까. 어? 우리 블로그를 보세요. 그 이렇게 댓글 다시는 이런 분들 이야기들이 쭉 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눈이 떠졌다는 이게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거. 이게 곧 뭐냐? 때가 차니 그런 거예요. 때가 차니까. 아멘? 예. 그러면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역사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현세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뭐냐? 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삼층천에 있는 바울과 밑에 있는 이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밑에 있는 이 바울은 저 위에 있는 바울의 아바타인 거예요. 아바타. 이해되죠? 네. 그럼 지금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있는 나를 보여주는 내가 아바타라니까. 아멘? 그럼 실제 나는 뭐냐? 저 위에 있는 나에 따라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원론적으로 해가지고서 저 위에도 정나고 있고 여기도 정나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묵시 안에서 보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세전 언약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이래 볼것 같으면 주인공이 나오고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시나리오가 크랭크인 돼가지고서 감독이 출연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죽은 듯이. 그죠? 그런데 실제 죽은 듯이 있지만 실제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죠. 그죠? 요 캐릭터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 배우를 해가지고 빼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요 배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시나리오 속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창세전 언약 속에 이미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왔고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원래 언약한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간다니까. 돌아간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그 언약의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할 때에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 그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언제 예비됐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원래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퇴근하는 것이라니. 퇴근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적으로는 아프지만은 지금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겪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다 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푸싱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존재하는 자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네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사는 것이다. 이거 근데 마귀라는 놈은 맨날 다가와가지고서 내가 네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영목을 만들어줄게. 계속 그런다고.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 같으면 재벌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성전에서 뛰어내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야 될 거 아이가.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세상에 영목을 돼야 안 되나. 하나님 이걸 누가 덥석 묻느냐. 여자들은 묻다니까. 여자가 누구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여자를 훅 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 뱀이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인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덥석 무는 사람은 그 속에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덥석 무는 거. 여기 뱀이 공략하는 수단이니까 여자들만 되면 건너간다. 뱀은 아담에게 안 가요. 누구를 공략하느냐? 여자를 공격하지. 그 여자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와. 이 교회는 어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위에 걸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땅에 걸 구한다는 얘기는 그게 저 위에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안다니까. 이거는 내가 속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가 이건 아니라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뭐가 되냐? 말씀이 방망이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심령을 깨뜨리는 일들이 나요. 그때가 뭐하냐? 어찌할 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헛된 거 구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언제 내하고 아다리가 될 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구나.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생겨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창세전 언약대로 나를 지금 다루고 가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세전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로 내가 작정이 됐을 것 같으면은, 그 어떤 것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진다니까. 응? 그게 이것이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속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약속 하나 믿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자의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속에서 늘 하늘나라 소망 삼으면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주여 그 나라를 다 소망 삼으면서 여러분들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고 나는 너희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이 사실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고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사실을 비록 깨닫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버리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